그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개방되고 또 대통령실이 이전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내외방송은 정문원 종로구청장님과 함께 종로구의 이슈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오늘 점심 좀 따끈한 거 드셨는지요? 예. 예. 오랜 역사가 숨쉬는 서울 신장구인 종로구가 최근 문화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청와대가 개방되고 또 대통령실도 이전이 되면서 종로의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로가 이제 그 최근에 문화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종로는 지금까지 쭉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반드시 들어왔다 가는 자리로 각광받던 문화관광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청와대 관광을 해본 적이 이제 없으니까 청와대가 조금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면이 있고요. 이제 청와대 개방은 청와대 자체가 주목을 받는다기보다는 청와대의 개방이 종로의 동서남북축을 막고 있었던 게 어찌 보면 고려시대 남경까지 합치면 한 700년 만에 길이 뚫렸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길이 뚫림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문화관광 벨트라든지 청와대 때문에 주변 발전에 규제로 작용했던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좀 행사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문화 종로, 복지 종로에 대해 언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복지 종로, 문화 종로 이렇게 뭐 따로 이렇게 쪼개서 언급한 부분이 아니고요. 복지는 뭐 지금 뭐 우리 그 구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이제 화두고 점점 더 복지가 확대돼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따뜻한 복지가 확대돼 나가게 저희가 좀 구청의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은 뭐 그건 우리 구청의 사명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 다른 부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특별히 갖고 있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 자산들을 어떻게 어우러지고 이 좀 서로 좀 시너지 효과를 받게 하느냐를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안에 콘텐츠를 민간에서 메꿔내므로써 좀 문화관광 벤트를 엮어내고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좀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종로구에는 인사동이나 삼청동처럼 예술의 거리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네. 구청장님께서도 그 문화관광 벤트 구축 아까 중점을 두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둘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그 서울시의 약 그 반 가까운 문화재가 저는 종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때 이제 종묘나 창덕궁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지정유산이기도 하고요. 뭐 경복궁 있고 뭐 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있고 그 이건희 미술관도 이제 여기에 지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인사동 삼청동의 얘기가 아니라 종로는 그냥 통째가 그냥 문화유사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 전체를 종로의 전체를 박물관화, 미술관화 공연장화하는 게 문화관광벨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문화 자체인 종로구군요. 네,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뭐 새로운 걸 마련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상승 효과가 나도록 지원을 해주냐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탑골공원이나 마로니 공원에 가면은 주로 어르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고령화 진행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종로구를 청년과 노인이 공존하는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그건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노령화가 저희 종로에서 노령화가 빨라지고 있는 부분보다는 노령화 인구가 좀 많은 주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그 탑골공원이나 마로니에 공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저희 종로구에 그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십니다. 그리고 어찌 지금 그 우리 사회자 질문에 그 이제 익선동 쪽 뭐 이쪽은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 대학로 쪽도 마로니에는 그렇게 어른들만 마신 게 아니라 대학로기 때문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요. 근데 이것을 뭐 어떻게 융합시키냐 그것은 저희가 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 같이 청년층, 장년층, 노인들까지 어우러져서 즐길 공간은 알아서 어우러져서 즐기시는 것이고 노인들만이 특성을 갖고 즐기시는 공간은 노인들이 모이시는 것이고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공간은 젊은이들의 특성을 갖고 모이는 거지 이것이 뭐 관에서 뭐 여기 따로 모이고 저기 따로 모이는데 이걸 어떻게 같이 이렇게 섞어봐야지 좋은 그림이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도 함께 공존하면 좀 더. 그 공존이라는 게 했을 네. 때 시너지가 나왔을 때 필요한 거지. 공존해야 되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공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각각 따로따로 가서 시너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 지금 익성동 같은 분위기에 사실 어른들이 거기 들어가서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호흡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 특색을 맞춰서 우리가 다 아우러지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이렇게 억지로 관해서 주도해서 이것과 이것을 섞어내겠다는 것은 시대의 발상 자체가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분의 특성에 맞게 잘 시너지를 예. 발휘해보자 이 말씀이시죠. 예전에 또 탑골공원의 담장을 허물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담장 허무는 부분은 탑골공원이 이제 고종왕세가 한양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들었던 시민공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김인현의 만세운동을 불렀고요. 그다음에 우리 임시정부 임시정부가 아니라 우리 그 재헌 헌법 그 전문에 네. 거기 김이 만세 독립에 의하여 건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 독립 그 자유민주 독립국을 그 48년에 그 재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8년 우리가 그 탑골공원에서 그 독립만세만 붙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이 우리가 민국공화국이죠. 더 이상 왕정 안 하고 지금은 독립된 민주공화정을 하겠다고 선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임정이 등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민족의 얼이 살아있는 부분을 저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간에서 굉장히 많은 그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던 그런 분들이 좀 계셨고 그래서 이제 각 종교의 어른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당시 33인, 독립대표 33인에 참여하셨던 그 뭐 지금 각 민족 종교 쪽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장리교도 있고, 여기 이제 교계에 조금 그 어르신들이 관심을 갖고 아마 민간에서 좀 지금 움직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나오면 같이 거기에 호응해서 좀 탑골공원이 우리 서민 시민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생긴 시민공원인 것만큼 제대로 된 시민공원으로 서울시민의 품에 좀 돌려드린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신동에는 쪽방촌이나 뭐 신발공장들, 그 영세상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을 재개발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3만 3천 평가량 이 상업지역, 이게 강남 코엑스랑 거의 규모가 똑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지금 크게는 6개 권역, 더 많게는 10몇 권역, 세부 권역으로 잘라져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각자 단독적으로 개발 행위가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묶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냥 개발적으로 난개발이 되겠으니까 개발을 하시게 되면 뭐 어떤 뭐 상징성 있는 랜드마크 이런 걸 구성하기가 힘들어지는데 3만 3천 정도의 부지가 서울센터, 서울시내 센터에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그 서울 시내 그 코엑스 규모의 그 새로운 그 랜드마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 진행 중이라서 이걸 단일 계획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단일 계획으로 가져갈 때 재산성이 더 이익이 된다는 걸 보여드려야 지금 현재 그 거기 뭐 건물주들이나 그 지주들이 설득이 되니까요. 그래서 단일 계획으로 이걸 가져가면 여기에 그 공항터미널도 들어가고 네. 코엑스처럼 아쿠아리움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그 포함한 그 공항시설 터미널 같은 그 굉장히 지역의 다른 그 좀 미래를 그 열어주고 주위의 주변 지역을 다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아쿠아리움도 들어오고 완전히 뭐 지역 전체를 그 근처를 다 천지개벽시킬 그럴 좀 좀 구상을 가지고 접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이선 의원이셨습니다. 예. 또 청와대 통일 비서관도 지내셨는데 예. 이 경험이 종로구를 이끌어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셨나요? 저로서는 뭐 구청을 지금 조금 사실은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뭐 국회의원을 했을 때도 지역의 집행부는 아니었지만 뭐 지역에 예산을 붙여준다든지 뭐 내지는 지역 발전에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일단 규제들을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뭐 범적인 차원에서 완화시켜 준다든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이제 지역 지자체 일이라는 게 뭐 그렇게 생소하지도 않고요. 또 어찌 보면
이만한 커다란 지자체 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나라 일내 그 큰 그릇에 그냥 한 꼭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사실상 그렇게 나라 일을 좀 통째로 들여다본 경험이 있다는 게 뭐 지자체를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도움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하우가 예. 많이 생기셨군요. 예. 네, 구정 발전의 새로운 발전과 방향 모색은 어떤 지자체장들에게나 공통된 과제라고 할 수가 예. 있는데요. 앞으로 4년여의 임기 동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추진 과제가 있을까요? 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기보다는 동시에 다 진행을 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뭐 문화관광벨트와 뭐 거기에 결부돼 있는 문제, 그다음에 네. 이쪽 지금 탑골공원을 좀 뭐 정상화 시켜내는 문제, 뭐 그다음에 이쪽 지금 뭐 창신동 남쪽 지역고 이제 그 단일 개발로 묶어서 이제 그 거기 지역을 미래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조금 이제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그 저희가 아까 잠깐 그 어떤 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젊은 인구들이 빠져나가고. 노인 그 젊은 인구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인구가 주는 상태에서 노인 그 노년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빠져 줄고 있는데 그게 빠져나가는 게 젊은 층이 빠져나니까 노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거의 환경 문제에 직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젊은 층이 살고 싶은 매력 있는 조금 주거 환경을 만들어내 줘야 그래야 조금 젊은 인구층의 인구가 유입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 조금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가져오는 그 부분들을 동시에 추진해야지 이게 뭐 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시에 중요한 거 모두 추진을 예. 하고 싶은 구청장님의 마음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구정행보를 어떻게 펼쳐나갈 계획이십니까? 뭐 지금까지 다 말씀드려서 뭐 더 드릴 말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까지 말씀 안 해주셨던 국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하여튼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 그 비전 그 말 그대로 미래문화의 산실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여튼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구청장님이 되시길 네.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로 구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카메라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뜻하신 일이 다 성취되는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고요. 좀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래도 좀 힘내실 수 있도록 저희 구청이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문원 종로구청장님과 함께 종로구의 미래와 현재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서울 종로구가 살기 좋은 동네 그리고 문화 동네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내외방송의 정지원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